오늘 저는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는 계단을 오를 때 시선 관광의 위험이 있으니 세금을 들여서 여성 전용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걸 올바르다 말하실 겁니까? 아마 그딴 곳에 돈을 쓰자고 주장할 정신 나간 남자는 적을 게 분명하죠. 그리고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 100명은 계단 올라갈 때 치마 입은 게 너무 불편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들은 걸칠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린다. 옷으로 가리고 가방으로 가리고 다니고 있다.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신경 쓰여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더럽게 짧은 치마를 입었으면 감수해야 하지만 지하철 계단에서 신경 쓰이고 옷으로 가방으로 스스로 가린다 라는 정도의 자기방어적 발언 정도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이에 따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만을 위해서 지하철역에 여성 전용 계단 설치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10대, 20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대 앞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대녀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하철에서 치마 입고 올라갈 때 왠지 부담감이 느껴지고 신경이 쓰여요. 위대한 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계단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고 공공연하게 한다는 게 아주 놀랍기만 하죠. 여기는 여성 전용 계단입니다. 남성은 오지 마세요. 라는 이 짤방을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여자가 치마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자들도 위대한 여자들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가리지 않았으니 여자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공중파 방송에서 내뱉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혹시나 불편하신가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남자들이 고추가 툭 튀어나온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여자들 시선이 부담스러우니 고툭 튀 레깅스를 입은 남자들만을 위한 지하철 전용칸을 만들어달라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과연 지금 한국 여자들은 그런 인터뷰를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딱 그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미니스커트를 남자들이 입으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미니스커트이고 솔직하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건 어느 정도 시선을 즐기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자들은 자기 만족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는 거거든요 라고 말하겠지만 지랄도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들 조금은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요? 여자들은 절대로 여자끼리 있을 때 짧은 치마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기만 하면 뒷담화로 제 남자 꼬시려고 저러나 뭐야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죠. 여자에게 짧은 치마를 입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자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강제할 권리는 없는 거죠. 저런 병신 같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여성 전용 안심기갓길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리자면 FM리스트 역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게 2015년이고 상대적으로 청정했다고 알려진 2011년의 여자들은 여자가 짧지 입었다는 것 때문에 뒤에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야 하면 남자 입장에서 억울하긴 할 듯 라는 쉴드글이 간간이 눈에 보였다는 사실.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여성시대랍니다. FM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순간이죠. 오늘은 여성 전용 계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만들어내려는 여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미니스커트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 많은 여자들이 세상에 독을 뿌렸습니다.